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오늘도 그렇게 도도하게 강물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물은 하만의 재해였습니다. 강물이 범람했기 때문이죠. 재앙의 땅이었던 곳 하만. 하지만 물 아래 사람들은 뚝을 만들고 땅을 일궜습니다. 비옥한 흙이 된 하만의 땅, 넘치는 강물이 준 천혜의 선물. 하만의 흙을 찾아 떠납니다. 다함, 편안할 안. 하만의 지명은 다 함께 화합하여 안과 태평을 기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야 비옥한 땅에 살기 좋은 곳이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하만은 홍수의 고장이었습니다. 이 물길은 하만 남쪽의 여황산에서 발원해 북쪽으로 흘러 남강과 만납니다. 큰거 대가에 잡았다. 농고동도 많고야, 그 조개도 많고, 피리도 많고, 옛날에는 가물치도 많았는데 가물치는 지금 좀 안 보이네요. 보이냐? 피리 같은 거는 좀 뭐 조금 올라가면 더 많고야. 네가 잘하네요. 손만 넣으면 쑥쑥 그 모습을 드러내는 민물조개. 여왕 저수지는 날이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오염되지 않아 생물들이 많은 곳입니다. 각시붕어나 납자루가 몸속에 알을 넣는 것으로 유명한 말조개입니다. 조개 있는 데는 어떻게 알고 잡으세요? 조금 파인 데가 있으면 그 손을 넣어가지고 잡든지, 안 그러면 조금 약간 보입니다. 그 숨을 쉬려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잡습니다. 아, 한 마리 잡았다. 한 마리 잡았다. 미네랄이 많은 물과 청정한 흙을 가진 여황 저수지는 하만의 생명의 강이 됩니다. 아, 많이 잡았다. 10분도 안 됐는데 이만큼 잡았다. 이 저수지의 물길을 따라 북쪽으로 가다 보면 새와 온갖 생물들이 모여드는 늪지가 있습니다. 하만에는 늪지가 전국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습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하만의 늪과 둔벙은 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이고 하만 사람들에게도 특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늪의 물을 이용해 농사를 짓기도 하고 늪을 메워서 특별한 작물을 키워냅니다. 하만의 최대 연근 재배지입니다. 오래전 거대한 늪이 농경지가 된 경우지요. 칠서의 연근밭은 7, 8월이 되면 온통 분홍색 연꽃 천국으로 장관을 이룹니다. 이곳 법수면의 연근 재배 역사는 200년이 훌쩍 넘었고 이렇게 연근의 대량 재배가 시작된 시기는 약 100년 전쯤이 됩니다. 3대째 연근 농사를 짓고 있는 박경석 씨는 그렇게 오랫동안 연근을 키워왔지만 매일매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는 사질토가 많아요. 사질토가 많아서 사질토가 있기 때문에 연근이
채취하기도 좋고 인건도 잘 자라고. 첫째 이제 맛이 좋아요. 이 하만 이것을 인건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확이 한참